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진로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는 이른바 고교학점제. 앞으로 고등학생도 기준 학점인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해지는 건데 오는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세종에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성공적인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서 교육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부터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2025학년도부터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됩니다. 정부가 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사제도 마련 등 큰 틀의 교육 체계를 설계 중이라면 시도교육청에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을 비롯해 강의실 같은 학점 대용 교육공간 조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 교육청도 내년부터 16개 모든 일반계구를 교과 중점 학교로 운영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일본어와 중국어 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공동교육까지 계속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은 충분하게 저희가 제공해서 학교의 부담도 떨어지고 선생님이 부담까지 가르치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까지 앞으로 2년 남짓. 이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 다양한 과목 운영에 따른 교사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 등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